안녕하세요. 현조사입니다. 오늘은 봉정암 가는 길에 정동진에 들렀습니다. 정동진역은 조그마한 간이역이었으나 90년대 중반 인기 드라마였던 모래시계가 촬영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해 일출을 보려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정동진 기찻길은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것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레일바이크를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동진은 조선시대 때 광화문에서 정동쪽에 위치했다고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정동진 해수욕장은 피서철이 아니라 그런지 좀 한산해 보입니다. 날씨하고 지금 날씨 세우니까 광화문에서 멀미 하는 거지. 이거 전혀 멀미 안 해. 머리가 아직까지도 머리가 아파. 진짜 조그만하네. 젊은이 아가씨 막 죽으라고 맞는 것 같아요. 앞에서 들어가니까 막 죽으라고 맞는 것 같아요. 멀리 언덕 위에 크루즈 선박 모양을 한 선크루즈 호텔이 보입니다. 정동진은 TV 드라마 모래시계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모래시계 공원이 있습니다. 정동진 밀레니엄 모래시계인데 1999년 12월에 완공해서 2000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동진 모래시계는 지름 8.06m, 폭이 3.2m, 무게가 40톤, 모래 무게가 8톤으로 세계 최대의 모래시계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차와 객차를 개조해서 만든 정동진 시간박물관입니다. 정동진 해시계인데 화살표는 지구의 회전축과 일치하고 화살표의 끝은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